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권장금이 우리 팬 여러분, 건프로 구독자님들 건강한 식사하시면서 재밌게 보고 계시죠? 추석이니까 온 가족, 어린아이,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모여서 다 함께 볼 수 있는 연령 제한 없는 다육이 방송. 할머니가 좋아하는 채널 위주로 다 함께 보시죠. 질질 끌면서 돌려 돌려 돌려서 다육이 상품 보여드리지 않죠? 페리도트. 페리도트? 이 아이 주문하시면서 또 다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나? 건프로 다육이 영상 고고고! 비싸고 고급진 희귀한 다육식물이 많은 금은 다육농장 경기도 과천에 있어요. 보고 계신 아이는 톰슨, 엔젤리나 쥬얼리 아니죠? 마돈나! 유명한 팝 가수의 이름을 딴 거 보니까 그만큼 매력이 팡팡!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돈나? 다육인가 봐요. 마돈나? 이렇게 건프로 다육이 영상에서 관찰하며 봐주세요.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요리도 하고 애기도 보고 다육이 농장에도 방문하는 건프로.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어이 뭐 수능 볼 때도 이렇게 열심히 다육이를 공부했다면 토카타. 이번 추석 금기어 뭐예요? 너 왜 결혼 안 해? 너 왜 아직 시집 안 가니? 너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니? 그냥 그런 거 말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취미, 이모 삼촌의 취미를 다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해봤자 잔소리라고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마에 건프로 다육이, 다육이 건프로 채널, 다육이로 소통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로망. 창종류 다육이들 너무너무 매력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육이 영상으로 보면서 인기 많은 아이 마리아.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건 드릴 거 없고 이번에 화분 이벤트 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건프로 무료 나눔 화벤트. 아, 화벤트? 화분 이벤트. 화분 이벤트니까 화벤트 맞네요. 고품격 고급진 다육이들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저렴한 SP 구입하셔서 키워보시고 다육이들의 습성이나 특성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들께 나눔, 이벤트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소상공인, 우리 다육이 농장 하시는 대표님들 도와드리고 싶은 입장에서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요. 조이 스틸루크 금.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금 종류 다육이들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금 종류 다육이들은 햇빛을 많이 보면 금기가 사라져요. 건프로가 이번에 화분 이벤트 하시는 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농장에서 다육이 인생 완성하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짜장면이 좋으세요? 건프로는 짜장면이요. 아리랑 눈가에 웃음 많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다육이 채널 원종 차라고사. 다음은 누구죠? 어깨 한번 풀고요. 에보니. 어이, 여러분 집중, 멍 때리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멍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배에 힘 팍팍 주고. 추석을 맞이하여 어머님 아버님 댁에 방문하신 따님 아드님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다육이가 갖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인 간접 영상이에요 여러분.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와 친했던 아이인가봐요. 체르니. 보세요. 화분 크기를 먼저 보시고 에보니. 이 아이들 어디서 이 금액에 못 사죠? 작은 소품 다육이 에보니 아니에요. 며칠 전이랑 또 다르게 이쁘게 착착 카리스마 뽐내는 에보니. 추석 때 손주 손녀들 용돈 주시려고 모아놓은 용돈 건프로가 쓰게 하는 거 아닌지 아이고 죄송해요. 그린 샴페인. 다육이 농장에 대신 방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다육이 선택하시고 건프로 다육이 영상으로 예습하시고 농장에 방문해주세요. 택배 가능한 금은 다육 농장 전화 한 통화로 다육이들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보세요. 한몸 군생 펜바디스.
연꽃이 행복하면 이런 모양을 낸대요. 황홀한 연꽃, 대품 황홀한 연꽃 보고 계십니다. 워셔, 홍편에 전에 많이 배부르게 먹고 고기에 과일까지 아주 우아하게 두 사발 먹었습니다. 건프로 카리스마 넘치는 일렉트라, 다육이 이름이 일렉트라. 시어머님 안 보실 때 미역국에 토랑국에 MSG 파파. 저희 시어머님께서 제가 유튜브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거 1급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수다수다 했나 하실걸요. 핑크 샴페인. 오늘 땅꼬마랑 슬기롭게 손붙잡고 재래시장 갔다가 와 진짜 아이들은 순간인 것 같아요. 아이 보는 공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인가 봐요. 진짜 조심해서 봐야 해요. 진짜 앞만 보고 달리는 땅꼬마 정말 조심시켜야겠어요. 오늘 진짜 놀랬어요. 그래 무대 어떤 왈츠의 무대에 쓸 것 같은 피가르. 이 아이의 이름은 피가르. 피가르 고품격 다육이 영상 다육이 컴프로.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셨겠죠? 농장 구석구석에서 자기 몸을 뽐내는 다육이들이 골고루 있는 와중에 특히나 눈에 띄는 아이들이죠. 루밍. 금은 다육 농장의 루밍. 더 팍팍 보석처럼 빛나죠. 루밍.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항상 돌고 돌고 유행을 타듯이 다육이도 유행을 타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들으면 요즘 다육이 인기 상품 절정이죠? 페리도트. 페리도트 이렇게 얼굴당 5,000원씩 받는 다육이 농장이 있죠. 얼굴 하나당 따로따로 금액을 매기는데요. 금은 다육 농장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몸 군생 아이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요.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다시 이름이 너무 길어. 원종 에보니 로시아 슈퍼클론. 여기 소개 영상 어색하고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하시고 아마추어 티 나더라도 여러분 최대한 건프로가 기를 모아 모아 모아서 노력하고 있으니 즐겁고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품 마리아 보면 깜짝 놀라죠? 마리아! 무각기한 귀하신 몸이니 우주주 우주주 귀하게 다뤄주세요. 마리아! 여러분 즐겁게 추석 보내시면서 건프로 다육이 영상도 보시면서 우리 서로 다육이에 대해서 소통하고 나이 상관없이 다시 이어서요. 든든히 먹었으니 오늘은 당도 안 떨어지네요. 역시 든든하게 새끼 다 잘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은 밥심인가봐요. 에보니, 보고 계신 아이는 에보니예요. 추석 명절 코앞인데 건프로 스케줄 이것저것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맥라이징.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를까요? 벌써 추석이라니. 눈 깜빡하면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작년 일은 더 가물가물해지고 그런 경험들 많이 계시죠? 건프로도 조금씩 그래요. 이거 무슨 후유증일까요? 긴립적성. 건프로 이런 긴립적성, 짧은립적성 이런 아이들 정말 관심 많고 요즘 되게 꽂혔어요. 묵으면 묵을수록 그 몸이 너무 단단해지고 귀여운 아이죠? 에케마리아. 농장에 방문할 때마다 보는 아이인데 웬일로 오늘따라 더 건강하고 예뻐 보이네요. 블루 드래곤. 다
당황스럽네요. 이 아이도 그렇고 자꾸 조금씩 조금씩 본연의 몸을 뽐내는 칼라로 이렇게 애들이 물들어가면서 건프로가 이 아이도 저 아이도 하나같이 다 이쁘고 아쉽게 다 데려오고 싶은 다 집에 데려가고 싶다. 매일 다육이 사는 건프로. 아 오늘은 정말 제 자신을 눌러야 돼요. 푸시 푸시. 한 번이라도 방문하시거나 금은다육에서 다육이 주문하시면 또 주문하게 되시죠?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는 이렇게 생겼대요. 후면 묵을수록 향기가 나는 다육이들이 있잖아요. 라울, 대품이에요. 묵은둥이 라울,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3-1번지 금은다육농장 핑크 샴페인 예쁘고 건강한 국민 다육이에서부터 고가의 희귀 다육식물까지 모든 다육이 준비되어 있어요.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다육이 제철에 건강하고 근사한 다육이들 입양하세요. 금은 다육농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어요. 안녕히 계세요.